어제 시장 좀 버텼는데 오늘 여지없이 다 깨지겠다. 국내 시장 코스닥 시장을 지금 보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결국은 이 안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놀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상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830에서 840 구간을 좀볼 수가 있는데 거의 다 내려온 상태여서 여기서 과연 지속적으로 이 엔장 패턴을 다시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를 가차없이 깨버리게 될지 아니면 버티는 모습이 나올지 이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국내 시장 여건 자체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좋지 못한 환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여건이 녹록치가 않다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버틴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현금을 마련해 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보조금 떴다는데 설명 좀 해줘. 이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보조금을 받았냐? 64억 달러입니다. 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한 9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규모가 인텔이 얼마를 받았냐면 약 12조. 그 다음에 TSMC가 한 9조 10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9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국가로 따지고 산업으로 따진다 그런다면 세 번째 정도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 수치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와 목적인데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총 얼마였지? 한 450억 달러 정도? 하나로 62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걸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첨단 이제 파운드리 부분인데 그래서 4나노미터 공정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만큼 관련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투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전할 거면 뭐하러 추천했냐? 이게 무슨 전문가야? 수익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매매를 할 때마다 다 수익을 내요? 차라리 무단 가서 그러면 종목을 찍어달라는 게 낫지. 저는 뭐가 됐든 저만의 이제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보는 시장에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손절을 할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 매매 원칙이에요. 판단이 저도 틀릴 수가 있죠. 그럼 깔끔하게 죄송하다, 판단이 틀렸다. 요건 제가 감수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지난 3년간 방송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로 방송을 계속 하는 거지. 손절 없는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손실을 안 보는 투자는 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을 할땐 손절을 하고 겪어 나가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야, 대원전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꽤 났겠다. 대원전선 3일선,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들고 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대원전선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률 왜 프로냐? 대원전선 한 번도 안 깼어요.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아직도 그럼 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얘는 종가 기준 3시 이후에 딱 봐가지고 아 오늘 종가가 3일선 아래 있겠구나 5일선 아래 있겠구나 그러면 팔면 된다 그랬어요. 3시 넘어서. 대원전선 여기서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얘기한 종목인데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야 계속 치고 올리네. 장 시작합니다. 자, 장 시작. 요즘 단타들 제일 좋은 거는 엘컴텍이에요. 엘컴텍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단타 칠 만한 종목이 바로 엘컴텍이에요. 엘컴텍으로 한번 계속 한번 단타 연습이나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들어가서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이 구간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한번 단타를 한번 쳐보세요. 엘컴텍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엘컴텍은 금 관련된 종목입니다. 금 관련된 종목인데 알다시피 금 시세가 많이 올랐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게 되면 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요. 그게 바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니까 한번 엘컴텍으로 매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만 공부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엘컴텍. 그 다음에 이거 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것도 좀 한번 봐볼래? 제주은행 한번 봐봐. 제주은행 쪽도 한번 좀 봐봐. 얘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 제주은행이 지수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지갈길 가는 종목인데 상승이 보통 나오게 되면 얘가 나가리가 될 종목이라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죽이는 포인트가 저점과 고점에 보통 3분의 2 이상은 밀려요. 세력이 한탕을 해먹고 나온 종목들은 인위적으로 갖다 끌어올린 거면 근데 주가에 볼륨업이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지금. 저점 다 끄집어 올리고 있고 수렴 패턴이거든.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적 관찰 한번 해봐. 제주은행.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봐. 타이밍만 보세요.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시점에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야, 그래도 내가 언급한 종목들 올라간 것들 많아. 코리아 FT도 그렇고. 코리아 FT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걸. 코리아 FT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야. 형, 아직도 박순혁 믿어? 내가 박순혁 작가님을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있어? 어? 주식쟁이는 투자 철학 관점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장과 업종과 투자 철학이 내가 바라봤을 때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 나랑 보는 게 비슷하네? 그러면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거고.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투자 관점이 바라보는 게 2차전지에 대한 관점이 나랑 똑같다고 보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차전지 아무도 거들떠 안 보잖아. 올라갈 때는 영웅대접이고 떨어질 때는 역적이야. 아따, 엘컴텍 잘 간다. 엘컴텍 매매 타이밍 좀 잡아봤어요? 엘컴텍. 결국 매매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거야. 뭐가 됐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거지. 추매해야 되는데 매도를 했다. 내가 미쳤지. 안타깝지만 그거는 네 잘못이지. 요즘 주문 실수를 아직도 하십니까? 주문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한맥투자증권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에서 증권사 직원 하나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2분 동안 얼마가 돈이 까였냐면 460억을 까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460억을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잘못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니까 알고 봤더니 단순 주문 실수로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맥투자증권이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그래도 그 직원 하나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매수 버튼, 매도 버튼 잘 누르세요. 잘못 누르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한 달에 99만원짜리 리딩방 가입했는데 손절을 안 하네요. 한 달에 99만원짜리 리딩방을 가입하셨다고요? 유료 리딩방 말씀하시는 거죠? 한 달에 99만원. 나도 뭐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달에 100만원은 좀 너무 비싼데 며칠 만에 30% 40% 50% 내는 유료방 있으면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줘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같이 견뎌냅시다. 어려운 구간 같이 한번 견뎌내보자고. 들어들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